어김없이 오늘도 딱 한 달 만에 저희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재간둥이와 함께하는 사랑재능기부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우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시작에 앞서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제가 다시 이렇게 무대로 나왔을 때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다시 안 본 것처럼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디에요? 어디에요? 이따 스타벅스 쿠폰 제가 꼭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주최는 재간둥이가 했고요. 그리고 MC는 귀염둥이 박소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이죠? 그렇지 수요일이에요. 한 주에 가장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가장 힐링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은 주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쉴 법하고 참을 만한데 또 목요일, 금요일은 또 앞으로 다가올 주말이 있기 때문에 또 참을 만하고 그죠? 근데 수요일이 가장 힘든 날이에요. 그 형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도 중간이 가장 힘든 것처럼 우리 오빠 웃는 거 보니까 중간인가 봐요. 아니에요? 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피로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 오늘 재간둥이에서 저희 콘서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저번 달과는 다르게요. 저번 달엔 저희가 야외에서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비가 올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좀 산뜻한 공간에서 저희 재간둥이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정신없이 쉴 새 없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재간둥이 분께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2층에도 계시네요. 아 좋아요. 우리 대표님 저 2층에서 보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공연은요 굉장히 네 첫 번째 공연은요 우리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외쳐주셔야 우리 또 가수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마이통 하면 여러분들께서 밴드 외쳐주시면 됩니다. I say 마이통, you say 밴드, hands ho, say ho ho ho. I say 마이통, you say 마이통. 마이통 밴드를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즉즉 주민등록 정도 가서 못 읽을 수 있어요. 저희 음향 좀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6월달에 우리 재간둥이 그 우정대공원에서 사랑나는 콘서트 할 때 저희가 재간둥이 공연에 처음 참여했는데 이번달에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서 너무 반갑고요. 그 저희가 오프닝을 또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시간, 힐링하는 시간 되시고요. 재간둥이 사랑 재능 나눔 콘서트 화이팅입니다. 네. 한국은 우리 조영남 선생님의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한번 신나게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저희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 가사 나올 때 여러분 다 같이 합창으로 신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돌고 도는 거죠. 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오늘은 어떤 날? 기쁜 날. 네, Here we go.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까지 들려드려봤고요.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은 이게 원래 앵콜곡으로 준비했는데 앵콜이 안 나와서 그냥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없이 올 한 해 무탈하게 행복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Don't Worry Bab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여기 이 부평 문화 아트센터가 꽉 차게 지금 해누리국장이 꽉 찼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부평 일대가 떠나가게 한번 큰 소리로 저희하고 같이 따라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합창으로 불러보는 Don't Worry Baby입니다. Here we go! 함께 노래합시다.
오늘 행복한 잔치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화려하게 오프닝 무대를 열어준 화이통 밴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곳에.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 공연을 보기에 앞서서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우리 오른쪽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오른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보면서 인사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귀 뒤로 넘기면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시작!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 좋아요. 우리 왼쪽에도, 왼쪽도 아름다운 밤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마음이 열려 있어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연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제가 게임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여기 준비가 공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은 공이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중간중간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제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박수는 아끼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박수. 그렇지. 박수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좋아요. 나중에 홍상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지켜보고 있을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요. 허정량 씨 가수분께서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바람의 노래. 다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별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를 좀 발라드를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허정량 씨를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선 행사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럴 때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해 주세요. 다시 사랑한다면 다시 사랑하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아끼려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건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한 번의 사랑 우리 같이 아낀 우리 아픔이 없이 나 마음을 너보다 야해.
비켜갈 수 없다는 건 우리께
여유가 있을 때 앞쪽으로 조금 조금씩 앉아주시면 제가 게임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악기가 좀 필요하죠. 여러분 악기 연주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쵸. 저 이번에는 색소폰이라는 저희 연주, 색소폰 연주가 있는데요. 이덕형 선생님께서 색소폰 솔로를 솔로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색소폰에 이어서 아코디언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우리 이덕형 선생님과 한춘화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지요. 박수님 소프트 한 곡 해주세요. 아, 자 그러면 요때 우리 선생님 색소폰 연주하기 전에요 잠깐 한번 한 소절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맛보기, 맛보기로 이럴 때 맛보기 한번 보여주세요. 야,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색소폰 연주 굉장히 듣기 좋죠? 어떤 연주가 나올지 여러분 천년지기 다들 아세요? 네. 아, 또 우리 어르신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트로트가 요즘 대세잖아요. 천년지기를 또 색소폰으로 또 연주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그럼 아코디언 선생님 어디 계셨나요? 아, 우리 아코디언 선생님 아, 준비가 다 됐나요? 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일단 색소폰 연주 보시지요.
야,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아, 여러분들 음악이 나오니까 오면 막 덩실덩실 막 앉아있기 좀 힘들지 않아요? 네. 여기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가 나오니까 저 되게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싶어서 혼났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옆에서 춤을 추셔도 됩니다. 마음껏 자리는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렇죠 우리 어머니 만약에 춤을 추신다 이따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마음껏 편하게 그냥 오늘 여기가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후에 우리 듀엣 공연은 잠시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온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자 이번 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까 리허설 때 살짝 들어봤는데요. 여기를 여러분들 다 식사하셨어요? 속을 뚫어줍니다. 굉장한 고음의 가창력에 혹시 중간에 이렇게 고음이 나온다 하시면 어머님 놀래시면 안 돼 하시겠죠? 깜짝 놀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성량도 대단하시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무엇보다 미인이 우리 남성분들 눈 똑바로 한번 크게 떠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중국 동포 전통문화예술단 최사야 가수님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환영해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고 긴 길
너무 좋습니다. 네, 상자와 안내현 씨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 들려드렸고요. 네, 두 번째 노래는 역시 분위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 한영애의 누구 없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호응도 좀 같이 해주시고 아는 구절이 나오시면 같이 불러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팬을 이렇게 구걸해서 한 명씩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네. 여기는 어떤 분 팬?
선생님인가요? 최사요. 오, 지금 잘 들으셨나요? 아,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공연에 걸그룹이 나옵니다, 여러분. 걸그룹이 나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공연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원픽을 하나 골라주세요. 또 그럼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어머님. 아시겠죠? 네. 어머님들의. 어머님, 이번에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중국 동포 전통문화예술단 이분도 똑같이 김창욱 가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같이 불러주세요. 아름다워 계시는 분들이 같이 불러주세요.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여러분, 이번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의 원픽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봤는데요, 저번달에 봤을 때는 정말 날아다니면서 공연을 했거든요. 막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녀요. 혹시 공연을 보는 도중에 내 옆자리 이렇게 나와있다? 놀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요번 보시고요, 아마 원픽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오늘의 무대를 화려하게 열어주실 꽃미남 귀염둥이 로로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타 로로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세팅을 좀 해야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 박수 계속 틀고 계시면 제가 알아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멈추시면 안 돼요. 제가 되게 민망하니까요. 농담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고. 와, 역시 맞죠 여러분? 로로씨는 그냥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로로 로로 로로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되면 한 1분 정도 있을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미소천사, 우리 7월달에 미소천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선물 미소가 굉장히 예쁘신 분에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우리 남성분에게 얼마나 예쁜지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뒤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그때 저에게 미소
손을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준비, 준비, 준비. 한번 입 한번 이렇게 운동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어디 볼까요? 어디 볼까요? 네, 어디 미소가 가장 예쁘신 분? 좋아요. 여기 앞에서 남성분께서 조용히. 잠시만, 잠시만 앞으로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보여줘야 돼요. 정말 이분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 미소는 비싸다고 하네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싶은 게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쩜 이렇게 순수, 혹시 나이가 어려요? 되게 애기같이 순수하게 웃더라고요. 누구 팬이에요? 플로리아 보러 왔어요. 와, 플로리아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플로리아는 여러분들 걸그룹이에요. 왠지 여기 앞에서 보려고 혹시 이따가 걸그룹 보면서 막 미소 지면서 막 이렇게 보시려고 막 침 흘리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다 찍히니까 아시겠죠? 플로리아의 누구의 팬이에요? 수미. 수미. 수미짜. 수미짜의 매력은 뭘까요? 매력 두 가지. 미소. 아, 우리 선생님처럼 미소가 순수한가 보다. 그리고요. 귀여움. 오, 보셨죠? 미소. 찡. 순수. 찡. 그렇죠?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눈 특급히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이름이 뭐라고요? 미. 수미. 수미, 수미. 알겠습니다. 자, 우리 루루님은 준비가 거진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루루님의 또 멋진 공연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헉, 세상에 이런 공연을 내가 무료로 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준비가 됐습니까? 아우, 좋아요. 다같이 지금 이때입니다. 로로 로로 다같이 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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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시고 로로 로로 보여주세요. 굉장히 밀당이 강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더 이러니까 여러분들 더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쵸. 원래 이분이 딱 공연이 좀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또 중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공연의 퀄리티를 또 높여주신다고 하니까요. 원래 비싼 분들은 뒤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도 또 오늘 공연을 위해서 또 한 달 동안 또 꾸준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로로님의 진짜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기왕 쳐주신가 쳐주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베 그리는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 캐로로 아니고요. 뽀로로 아니고요. 기타 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공연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수와 함성을 크게 한번 쳐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삶을 그리는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 캐롤 아니고요. 뽀로로 아니고요. 기타 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간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시간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박수와 함성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시작하면 제가 기타를 기깔나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기타가 우와. 자, 지금부터 제가 장르를 서커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 이상 빨리 갈 때, 그리고 성공할 때 박수 한번, 박수와 함성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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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시면 아주 제가 힘이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면. 크게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삶을 그리는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 캐로로 아니고요, 뽀로로 아니고요, 기타 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잔잔한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시간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연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제가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갈 건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바로 멋있는 곡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갈 때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맞아요. 스케치. 스케치. 저도 마찬가지로 음악으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 스케치를 그리고 그 위에다 하나 또 쌓고 하나 또 그리고 하나 또 그려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베이스. 음악에서는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조금 더 세련, 멋있는 곡, 신나는 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세련되신 분들이 많아서 세련된 곡으로 변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부터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제가 연주한 게 지금 녹음이 됐거든요. 그 위에다 또 하나 또 녹음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또 녹음해보고 또 녹음해서 마치 음악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려갈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요. 박수 한번 주시면 바로 하나 더 쌓아보도록 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금 이 곡은 캐논 변주곡이고요. 좀 더 화려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필살기가 있는데요. 박수 한번, 필살기를 갖고 나오면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앵콜이 안 나올 것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 여러분들 센스 있으시게 앵콜도 요청해 주시고 굉장히 여러분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 조금 멋있는 곡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보통은 그냥 버스킹 때만 하는 곡인데 오늘 여러분들 특별하게 영화 좋아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영화 주제곡 하나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오늘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그리는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 기타 로로였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기타 로로 TV라고 치면 제가 나오거든요. 한 번씩 찾아주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로로 TV라고 치면 제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영화 주제곡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재밌게 본 영화고요. 그리고 이거 이 곡은 잘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제가 보니까 이 영화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무리. 지금까지 삶을 그리는 바이올린 전 기타리스트 김탈로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특별한 순간이 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애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너 잘하나 못하나 어디 틀리나 안 틀리나 심사를 하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즐기려고 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지요? 네. 아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 열고 열심히 박수 중간중간 이렇게 박수와 함성도 보내주시면 여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큰 박수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중반부를 이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다음에는요 우리 아까 색소폰과 아코디언의 그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 못 해봤잖아요. 아, 그 조화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우리 여러분들의 3초간 요거는 3초 동안 박수를 쳐야 음악이 짠짠짠짠짠 나와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그 박수와 함성 3초간 발사!
그죠 그죠. 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빠 타임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무대냐? 우리 걸그룹 또 우리 플로리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빠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자 어떻게 하냐? 우와 물개 박수 있죠? 물개 박수. 오빠가 오늘 단장이에요. 여기 뒤에서 지금 플로리아 팀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자 환영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이렇게 탁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던 게 선명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개 박수 준비! 다 같이 물개 박수 준비하고요. 어 그렇죠. 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화끈한 플로리아 걸그룹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보인 무대는 저희 플로리아의 데뷔곡이자 타이틀곡인 치리치리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무대 킬디스 러버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대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자, 요즘에 또 많이 힘드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좋은 무대를 만들어서 저희도 힘드는 것 같고 저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무대 보면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감사한 무대라고 생각하고 여기 많은 신분들이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이 무대가 한 1200석 되죠? 맞나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맞나요? 네! 이야, 예, 정확해. 한 분이 예, 협소한 관계로 한 분이 한 100명까지 소리를 질러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즉! 자, 이번에 제 노래 또 신곡. 제가 예전에 투가이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알면서라는 노래로 한참 활동을 하다가 요즘에 또 나만의 방식 김기아 씨랑 다시 오랜만에 재결성해 갖고 투가이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둘이 다니면 이게 안 맞으니까 예, 혼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곡! 오빠가 있잖아! 슛! 셋! 자, 힘차게 박수 좀 들어와! 함께 소리 들려주시오! 예! 세라! 오빠가 있잖아 네 맘속에 있잖아 하루에도 네 모습을 두 번씩 생각해봐도 내
신곡인데 제 노래만 부르면 좋네. 왜냐면 다른 데 가니까 야 왜 네 노래만 불러? 남의 노래도 부르지. 그런데 여기는 또 제 노래만 부르네. 감사하게도. 자, 아무튼 인생을 살다 보면 연습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성공도 분명할 겁니다. 아무리 힘드시지만 힘내시고 자, 제 노래 기다려라. 자, 음악 쓰여. 한 번은 연습 두 번
자, 이번에는요 우리 통기타 가수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 거예요. 이분으로 말씀을 드리시면 작년에 싱글 앨범 별길이라는 거를 또 발매를 하셨고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알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떤 또 기타를 또 연주를 또 보여주실지 또 궁금합니다. 기타마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 기타는 또 요런 느낌이 있고 요 기타는 또 요런 매력이 있고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요번 기타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울싱어 김지신입니다. 오늘 기타 연주하면서 두 곡 정도 하게 좀 들으실 만한 곡으로 들려드릴까요? 첫 번째 곡으로 팝송 중에 한번 해봤습니다. 몇 소리 나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요 리처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오랜만에 한번 들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서 한번 소리 너무 좋은데요?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박수 쳐주시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면서도 너무 좋아서 너무 멋진 곡이에요. 감사합니다. 계시고요. 저 이후에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 아 이거 이분 하실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관객분들의 호응이
쓰는 걸 이번에? 이야, 이거 완전 다 같이 들어가면 거야. 이게 되네. 그러면 한번 또 제가 또 다른 키 봅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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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팀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주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지? 네. 아, 서로 처음 뵈니까 낯설어요. 그죠? 네. 자, 먼저 노래 한 곡 할게요. 제가 첫 곡은요. 추가할 때 나 같은 거 없는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 번 진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엄마 나타나
중간 박수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한 곡 더 가겠습니다. 입은 봉고 세라는 곡 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남시아 제도제 되시고요.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어지고
이상형을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기타 치는 사람으로. 굉장히 기타 치시는 분들은 노래도 잘하시고 감성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셔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또 꽃미녀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성분들, 그렇죠. 이렇게 박수 치면 아주 뛰어나오시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향란, 우리 중국 동포 전통 문화예술단 가수님을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꿈에 서나 할 수 있구나.
저 같은 인생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내세요.
이어서 바로다 가수님 함께 노래 듀엣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so hard, I will comfort you. Oh,
여러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수연 가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정수연. 안녕하세요. 가수 정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약해요.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나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좀 신나는 걸로 마이웨이로 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까지 이렇게 정말 관객이 많으시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는 가수 금소연이에요. 제 노래 노적공사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 노래 에이라 가보자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도 많이 유튜브 들어가시면 또 많이 나와요.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것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가수와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 공연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즐겨주실 거죠? 아우,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우리 엔딩 가이 우리 바루다 가수님께서 우리 엔딩을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평범한 거에 의미를 부여넣으면 또 특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오늘의 추억을 또 의미를 더하면 내일도 그 다음 한 주도 행복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신 주중에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저도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달에 또 오실 거죠?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바루다 가수님의 노래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나도 따라 슬펐네 그녀가 부르는 노래소리 슬픔이 묻어있어 마치 그녀 얘기처럼 감사합니다.